7월 23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그룹 산하 벡트가 현지 시간 2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계약과 관련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벡트는 기관을 상대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날 벡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늘부터 벡트 비트코인 선물 일간 계약과 월간 계약에 대한 사용자 수용 테스트를 시작한다며 테스트는 예정대로 전 세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40%를 거래하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보유한 ICE가 추진한다는 점에서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줄이며 기관들이 마음 놓고 거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가 블록체인 기반 자기주권형 신원 인증 서비스 디패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디패스는 탈중앙화 여권의 약자로 국경을 막론하고 블록체인 신원 인증과 암호화폐 지갑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디패스 애플리케이션에 보관해두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입력 과정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패스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아이콘루프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증명서 발급 서비스 브루프와 연계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각종 증명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 델리오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와 원활한 비즈니스 사업 교류를 위해 파트너사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루니버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 자회사인 연구소 람다 256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기존 서비스의 블록체인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솔루션을 통해 블록체인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델리오는 원토큰 문제를 해결한 토큰 구조를 채택하고 크립토 파이낸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델리펀딩과 기업용 블록체인 비메이커스 등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부처 합동위원회가 사설 암호화폐 금지를 공식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현지 시간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된 위험과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IMC가 인도에서의 사설 암호화폐 금지와 더불어 암호화폐 관련 모든 행동에 대한 처벌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들을 연구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위원회를 결성했고 IMC는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금지에 관한 법안도 정부에 전달됐으며 정부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법안과 IMC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스 박하은이었습니다.